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사실 매일매일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 들으시는 건데 저는 갈 때마다 다른 말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잘 못했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지금 전 세계가 실제로 새로운 질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괴산군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그 적막한 거리를 볼 때마다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텅 빈 상가를 볼 때마다 생계 걱정을 하시는 저희 국민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얼마나 생계가 두려우실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니까 정청래 의원님께서 모셨습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저희 지역으로 오고 계십니다. 신경민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전해철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박범기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박병석 의원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이틀 전에는 이낙연 총리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오늘 정청래 의원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중앙의 중진 의원님들께서 저희 지역에 방문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합동 유세 혹은 지원을 오신 적이 있었습니까? 저희 상대당 후보인 박덕흠 의원을 위해서 어느 분께서 지원 유세를 오셨습니까? 저희 지역은 휴전선 이남의 중심입니다. 충청북도가 중심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은 지금까지 중앙에서 계속 소외되어 왔습니다. 왜 소외되어야 합니까? 저희 지역이 왜 소외되어야 하고 왜 인구 소멸을 감소해야 하며 왜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합니까? 저희 지역은 다시 중앙 인구 아니 국토의 중심의 역할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저희 지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저희 지역에 눈길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4월 15일 이제 3일이 남았습니다. 3일 후에 대한민국 중심의 선택, 괴산의 선택을 보여주십시오. 저 박상훈을 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잠깐만 같이 만세 좀 한번 부르고요. 만세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네. 이 시대의 참 연설인 정청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제가 좀 맑게 좀 하는데 마이크 처음 잡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잘하면 저 같은 사람은 어디에 있으라고. 처음 마이크 잡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잘해요. 여러분, 제가 괴산군 사무소에서 막 왔는데요. 괴산에 와서 제가 처음 물건을 하나 샀습니다. 곽상은 후보 좀 도와주라고 마패를 샀습니다. 곽상은 후보 괴산 사무소 옆에 골동품점이 있는데 딱 보니까 마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패를 사면서 사장님께 그랬어요. 우리 곽상은 국회의원 돼서 이 마패 들고 국회에 가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다 혼내주라고 제가 이 마패를 삽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곽상원 후보에게 이 괴산 군민들께서 마피아 하나 채워주시겠습니까? 국회의원은 이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첫째,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국회의원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국회의원은 돈 없고 백 없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됩니다. 이랬더니 저희 마포에서는 아니요, 눈물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눈물을 안 흘리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더 훌륭한 국회의원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곽상원, 그러면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노무현 대통령의 딸 노정현의 남편, 이렇게 제일 많이 알고 계세요. 그렇게 알고 계신 것도 좋아요. 왜? 노무현 대통령이 워낙 훌륭하니까. 호랑이는 여우를 낳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늑대 사위를 보지 않아요. 피가 어디로 갑니까? 알아보고 사위로 뽑았겠죠. 노 대통령이 마음에 들었으니까 딸을 시집 보냈겠죠. 그거는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곽상원은 노무현의 사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예전 조선시대 같으면 아니 나라님의 사위인데 안 뽑아주고 백일 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라는 것도 검증된 KS 마크지만 이분이, 저도 몰랐어요. 우리가 전기세를 너무 많이 내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 국민에 해당되는 전기세를 깎아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맞죠? 아직 대법원의 결정은 안 났대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전기세를 깎아주려고 생각한 정치인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이분은 정치인도 아닌데 변호사인데 전기세를 깎아주자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야 그게 되겠냐 라고 얘기하는데도 혼자 고집스럽게 집념을 가지고 몇 년 일했어요? 네? 몇 년 했어요? 만 6년 했습니다. 만 6년. 전기세 깎아주려고 만 6년을 노력했대요. 와, 이 전기세 깎아주는 것이 곽상원 변호사에 의해서 성공한다면 여러분들 통장에 돈 다 넣어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부자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자고로 국회의원은 이런 거 해야 돼요. 자기 동네, 자기 집 앞, 자기 친척, 요 사람들 부자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부자 만들어주는 것, 그게 나라 국,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싹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분은 괜히 노정현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본인은 본인 운명을 잘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전기세 깎아주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 변호사 가지고 안 되겠구나. 국회의원이 돼야 내가 국민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이익이 되게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지 노무현 사위 돼서 내가 나중에 언제 국회의원 한번 해먹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분이 원래 저희 지역구예요. 서초동, 서교동 살아요. 마포구 서교동이 제 지역구예요. 혹시 마포에서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무지하게 했어요.
다행히 이곳으로 가더라고.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내려온 것도 제발 여기서 국회의원 되라. 마포에 와서 나랑 경선할 생각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내려온 거예요. 이분하고 저하고 경선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분이 이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서교동에서 밥을 먹었어요, 둘이. 밥을 먹고 제가 또 이제 선생이랍시고 정치는 이런 거야 막 하면서 이제 교육을 했어요. 좋은 말씀을 막 드렸어. 그리고 나서 이쯤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우리 노정현 여사 오늘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님 따님인데 목소리도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그 마누라한테 전화 좀 한번 해보시오.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의원님, 이 시간에 전화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안하잖아요, 제가. 야, 근데 9시가 넘었다고 전화를 안 해요. 여기 남자분들 있잖아요. 이분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9시, 10시 돼서 전화 오면 전화도 안 받는데 이분은 마눌님한테 전화를 안 해요. 패기친다고. 와,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보고 혹시 결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 뭐가 좋아요? 네, 곽상원 후보는 한결같습니다. 결혼 결심을 했을 때나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고자,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고자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의 눈물 흘리지 않게 하는 그런 단심, 붉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가와 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유권자, 내 군민, 내 지역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분은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왜? 어떻게 보면 함부로 할 수도 있고 임을 얻고 해서 좀 편안할 수도 있고 한 분에게도 나름대로 예의를 지키더라. 그거 한 가지 보면 앞으로 괴산 군민들을 어떻게 잘 모실지를 제가 알겠더라 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야 된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분이 국회의원감이라는 게요, 이분이 어디를 나왔어요?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 나온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어요, 빨리. 손 들어. 손 들어. 자, 그런데 이분이 서울대 나온 표시를 안 해요. 티를 안 내요. 보통 서울대 나오신 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 나 서울대 나왔어? 제가 꽃도 아닌데 자꾸 벌이 날라와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공부를 잘했든 사법고시 봐서 변호사가 됐든 제가 봤을 땐 잘난 사람이에요. 그런 티를 안 냅니다. 소탈해요. 그런 면은 장인은 꼭 빼다 닮았어요. 꼭 빼다 닮았어요. 제가 조선 국회의원이 됐을 때 이렇게 공부하겠어요. 3년 11개월 동안 국민 위해서 군림하다가 선거운동 한 달만 굽신굽신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지 않겠습니다. 4년간 선거운동하는 마음으로 4년간 주민들에게 근절하면서 모시면서 다니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딱 그런 걸 할 사람이에요. 국회의원 됐다고 목에 기부수하고 고개 쳐들고 다니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보증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을 빼닮은 거, 소탈한 거,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타협하지 않는 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전기세 깎아주려고 6년 동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는 여우를 낳지 않습니다. 그 가문이 뼈대가 있는 가문이라는 것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박상원 변호사가 노무현의 사위가 아니었으면 어쩌면 더 박상현의 진가가 나타날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솔직히 그거는 노정현 여사께서 말씀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선거운동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노정현 여사나 저 같은 사람이 느끼는 똑같은 심정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정치를 해요. 아이들한테 제일 미안해. 정치인의 아들로 큰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 큰아이가 이제 군대 가서 지금 이제 1등병인데요. 그 아이가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 국회의원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옛날에 학원에 하면 안 돼요? 학원할 때 제가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왜 국회의원 안 했으면 좋겠냐,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요. 선거운동할 때 벽보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 자기도 우리 자기 아버지가 벽보가 붙었으니까 벽보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 어떤 아저씨가 제 욕을 하더래요. 제 아이가 초등학교 때 그 옆에 아저씨가 욕하는 것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학원하시면 돈도 잘 벌고 욕도 안 먹을 텐데 왜 정치를 하시냐고 우리 애가 그랬던 애입니다. 노정현 여사도 그런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곽상원 우리 변호사 지금 이제 후보가 됐죠. 이분도 그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대통령의 딸이라고 대통령의 사위라고 좋은 대접만 받았겠습니까? 말 못할 상처, 고통 이런 게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주변 사람들에게 정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치하지 말란 얘기가 정치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를 하려면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겠냐? 그렇다면 자신 있으면 하고 그런 거에 고통받고 힘드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라 이런 뜻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노정인 여사도 말렸을 거예요. 곽상원 변호사도 많은 고뇌와 불면의 밤을 지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란 더불어민주당 옷을 입고 여러분 앞에 섰다는 것은 아버님께서 장인어른께서 자신 있을 때 해라 라는 그런 유지를 받겠습니다. 노무현 아버님의 노무현 장인어른의 뜻을 땡기라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나오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그걸 저는 압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말씀드리면 눈물 날 것 같아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뭘 주저하고 뭘 망설이겠습니까? 광진구의 고민정 후보한테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광진구민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시라. 고민 말고 고민정 찍어.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괴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망설입니까? 괴산군에서는 곽상원입니다. 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추천하고 도와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마패 꼭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패 딱 채고 서울 여기 들어와서 괴산군을 위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많은 어머니! 그 5천명이 보고 있어요. 아하하하 안녕하세요 조 회사님. 예, 지금 생중계로 지금 전국에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곽상호 후보님은 꼭 누구보다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우리 노정현 여사님도 계셔갖고 꼭 국회로 보내야 된다는데 각오 한 말씀 좀 말씀해 주세요. 각오요? 네. 이제 선거가 3일 남았습니다. 네. 3일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것은 제 마음을 보여드리는 길밖에 없죠. 자신 있으세요? 세상의 모든 일에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네. 하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뭐 이상적으로는 삶의 기본 조건이 균등한 사회를 꿈꿉니다. 그 사회를 제가 조금 더 빨리 앞당기고 싶습니다. 오늘 정청래 의원님이 오셔갖고 굉장히 힘이 됐을 것 같은데 오늘 정청래 의원님이 마패를 선물해 주셨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이 시대의 참 유세인과 이 시대의 참 연설인으로부터 마패를 받는다는 것은 마포구 주민으로서 영광입니다. 지금은 저는 영동군 군민입니다. 오늘 시청자들이 아까 계속 시청을 보니까 노정현 여사님 보면서 너무 반갑다. 그동안 뭐 TV에서 볼 수 없었는데 오늘 방송 이렇게 유세 차량 같이 있는 거 모습 보면서 너무 반갑다고 하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울번 곽성원 후보 아내 노정현입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전화 돌려주세요. 곽상원 후보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네, 우리가 지금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본인들만 지금 TV를 보지 마시고 전부 충북에 연고가 있는 분들 핸드폰 열고 지지해달라고 가장 도와주는 게 현실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정청래 의원님 여기 오시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선거 프로시잖아요. 선거. 일단 노정현 여사랑 함께 서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네. 아니 우리 딱 여기 한번 분위기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분위기 보니까요 네. 될똥 말똥이에요. 예. 말똥을 지워주시고 네. 될똥을 좀 쌓아주세요. 네. 예. 예, 우리 전국에서 우리 곽상원 후보님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지역구를 너무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입니다. 아 맞아요. 다시 한번요.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입니다.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에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예, 사실은 지인들 있으면 반드시 전화해갖고 우리 곽상원 후보님 꼭 국회로 보내야 된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상가방문. 상가방문 네. 네,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서. 상가방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시사타파 TV 구독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개국권 여러분들도 여기 엄청 나오셨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저기 사진 한 장만 찍어달라고 난리야. 이쪽. 개국권 여러분들, 전국 개국권. 여기. 어? 아니, 나만 찍으면 어떻게 이거. 잠깐만요. 아, 여기 카메라 들고 나갈 준비해. 유세하는 거. 이거 있으면 안 돼 이거. 아 왜요? 빨리 다녀야지 지금. 카메라 빼. 들고 나갈 준비. 찍었어요? 다 찍었어요? 아, 거기. 들어와. 영원아. 들어와야 여기 내가 내 거 찍으면 되니까 내가 다녀야 되는데 지금. 화이팅. 1번 화이팅. 찍었어요? 바쁘시대. 얼른 찍어. 왔다 봐. 네,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게 충청도 개국분들 분이에요? 와. 나왔어요. 나와. 여기 찍다가 안 됐죠.
너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혼자 다니는데 이렇게 찍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찍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아, 저쪽으로 가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 네. 아니, 후보가 와야지. 자, 그래서 제가 실망하시지 말라고. 응? 실망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왜요? 거기, 신경민 의원이라도 모른다. 아, 신경민하고 나랑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그, 지휘 상황이나 김갑수 선생도 뭐라고 봅니다. 김미화 씨가 가장 김미화 김미화 알아요? 네. 김미화 김웅혁 감독이 보고 있다 주셨는데 네.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단 한 명도. 그래서 그냥 어려운 거죠. 유명한 되는 거죠. 아, 우리 상체 한번 봐. 우리는 뭐 아무 상관 없어. 조심해. 야, 카메라 좀 보여주는 거 혹시 지나가고 있지? 유진아, 생일기 할 때는 카메라 확확 보기가 안 되는 거야. 별로도 살짝 보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장애인 거야. 나와봐. 아유,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안정감 있게 찍어야지, 안정감 있게. 일로 와, 나와! 나와서 옆에 보여줘. 보여줘.
아, 그래도 한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어, 텔레비에서 많이 본 분인데? 정책내 의원님이나 저 사진 좀 한번 찍어주셔요. 지난번에 한번 투표할 때 한번 가서 뵀는데 상대방이 이걸로 사진 좀 한번 찍어주실래요? 의원님. 지금 촬영 중에 저희 안 돼요. 안 돼요? 딴 분한테 붙어가지고 출연이 아닌데 우리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저기 내가 이제 저기에서 지금 노 대통령 좋아하십니다 이러면은 그때 조금 억울하다는 거지. 아우 그러세요. 어. 그건 당연하죠. 말씀 안 하셔도. 잠깐만. 충분도 하고요. 지금 저 거기 사진 한번 찍으려고 섰어요. 여기 조금 날린다. 여사님. 아 예, 안녕하세요. 맞춰봐. 저는 뜯어. 아 예. 핸드폰 주시면 제가 찍어드릴게요. 아니 오세요, 오세요. 사진을 카톡으로 막 퍼뜨리세요. 너무 안 되지 않아? 여사님, 다 하고 계시지. 일로 오시오. 회장님. 찍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갑시다. 파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파이팅. 항상 카메라 봐야지 막 밀리면서 카메라 앵글 맞아가지고 안 되는 거야. 위에서 찍더라도 따라가서. 조심하세요. 차. 아니 같이 계셔도 돼요? 어, 차. 한번 걸어주세요. 댓글이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예, 예, 예. 그래, 뽑아주라고. 아, 뽑아주라고. 빨리 전화기 돌리라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 너 몇 살이야? 몇 살이야? 7살이에요. 7살이에요? 네. 아직 초등학교 못 갔네? 네, 내년에. 자. 예상 드릴게요. 박상은 아저씨야. 그래서 박상은입니다. 이름은 뭐야? 축하하셨어요? 아니 아직 안 했어요. 태우야, 엄마한테 박상은 아저씨 뽑아주라고 지금 얘기해봐. 노무현 대통령 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상은 해야죠. 박수. 네. 저는 마포에서 왔습니다. 네. 우리 저, 그 이름도 찬양한 정경래 부인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담 들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일본 박상원. 네. 잘 부탁합니다. 가. 의원님 보람되죠 그래도. 에? 이렇게 좋은데 오시니까 보람되시죠? 아니 근데 사람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노출됐어? 확실히 서울이랑 다르긴 다르네. 감사합니다. 아, 태우 아빠구나, 태우 아빠. 조태우. 고태우 아빠. 태우 안녕. 야, 아빠가 진짜 큰 착한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이런 데 누가 이렇게 빨리 튀기 다니는데. 감기 감기. 저기 눈에 손을 튀기 다니는데. 어제 마포 갔다가. 예. 만나고 왔어요. 네. 오늘 고마워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전 노무현 대통령 따님 오셨어요. 대통령 15일 날 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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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요? 대미 노출? 동선 나중에 다 어떻게 끝나 되고 자 어떻게 우리 누나가 노무현 대통령 따님입니다. 이게 따님 보니까 또 얼굴이 밝아지시네. 원래 저분들 이 얼굴 여자만 보면 저래. 그런데 그래 네, 아니, 네, 네. 좀 늦게 오셨어요. 아이 쌤 내가 아주 안타까워 죽을 뻔했어요. 네. 화이팅!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 수고하세요. 네. 와세요. 우선 응원하러 왔습니다. 군산에 왔어요. 저도 군산인데 선배님이세요. 군산 출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노정현 여사님이 인기가 더 좋아요. 점심시간이라서 식당에 사람들이 있네. 천천히 너무 급하게 카메라를 확 돌리는 게 아니야. 그러면 앵글이 날아가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에 딱 해놓고 네 여러분들 여기는요 충북 괴산이고요 현재 여기는 장날이 아니라서 점심시간이라서 사람들이 식당에 많아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이 식당을 위주로 직접 예 날 찍어야지 내가 얘기하면 오케이? 예 여기 찍고 분명히 아니, 아주 저 사람을 한번 예, 예. 찍는다 그랬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네. 천천히 의원님이 모르는 사람 없지 뭐 아무 내가 누구지? 아 여기서도 알아요 저를? 그럼요. 아 테레미나 나면 어떻게 하나? 아 여기서도 테레미 나와요? 아 여기서도 테레미 나오는구나.
고맙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한번 비춰보세요. 벚꽃. 네. 아 잠깐만요. 자, 활짝 핀 벚꽃. 조금 있으면 지겠지요. 조금 있으면 미통당도 지겠죠. 끝. 벚꽃이 지겠지요. 안녕하세요. 차와요. 저는 정청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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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농사 많이 지으세요? 네. 네. 후보님 원주에서 오시다고. 아, 예. 네. 네. 아니, 이거 뭐야, 이게. 네. 와. 아, 네. 고맙습니다. 계속 본 보고 왔어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읍사무소 갔다가 안 계셔가지고. 아, 제가 어제 읍사무소 오셔서 간신히 찾아왔어요. 사장님 계시네요, 여기. 안녕하세요. 아니,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어디서 인사하시는 건지 몰라가지고. 집은 건물 가게 돼있어. 되게 잘 찾아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게요. 아, 마스크. 괜찮으세요? 알겠어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어제 지금 6,400명이 보고 있어. 6,400명 실시간. 실시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만 보시지 마시고요. 빨리 핸드폰 열고 충북 괴산 영동군 옥천군 또 하나 뭐였죠? 옥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빨리 여러분들 많이 열고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정말 땅은 넓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노정현 여사님 보니까 마음이 안 좋네. 노무현 대통령이랑 너무 똑같이 생긴, 너무 노무현 대통령 얼굴이 나오니까 제가 노정현 여사님을 저렇게 가까이에서 보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노정현 여사님 보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저기 따라가 볼게요. 그렇지, 그렇게 천천히 돌리는 거. 그리고 그럼 빨리 하고. 여기 저기 우리 전 노무현 대통령 따님 둘이 어째 얼굴 닮았네? 아이고 그쪽으로 나가셔도 돼. 그쪽으로 나 밑으로 차 한잔 드릴까요? 차? 얼른 주세요. 네 맞아요. 커피 드릴까 아니면 무차 드릴까요? 아 저기 우리 원장님 여기 오시는 할머니들 뭐 이름이 말안 맞으면 오케이 그냥. 그렇게 확 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동네에서 여기가 명소게. 아 예, 뭐예요? 무슨 무차. 맞아가지고 그걸 끓인 거. 사모님 박수 좀 났지 않았더니. 예, 제가 있어. 예, 한 정겹다 연습범. 저는 초선 때 저까지 좋습니다. 약수도 살 올라가는데 한 명도 약수 진짜 그 모자 퍽 스스로 상상이 안 되지. 근데 3일 연속 올라갔는데 악수를 한 명도 못 하고 내려온 거야. 부끄러워가지고 정청래인데 이 말을 못 하고 그래가지고
원래 드셔야 돼. 이거 그만 둬야 되나. 아, 근데 여기는 엄청 빠른 속도로 지금. 박주민 의원님은 저기 2016년에 인사하려다가 누가 손을 이렇게 하면 도망가고 숨고 그랬어. 금천구의 최기상은 가봤더니 저 명함 한 장 드려도 될까요? 그러고 있어. 아, 스쿨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갑시다. 예, 부담 말씀입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셨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끝까지 다 못 먹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청래 스쿨 수료를 잘 해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 따님. 아이고. 노무현 대통령님 따님이고 그 따님의 남편. 남편. 이번에 나온 사람이. 그러니까 꼭 좀 찍어주세요. 그러면 알몸이가 나오지. 확실히 일본 때 김무로는 양반이. 투표 아직 안 하셨죠? 예. 같이 나오지. 네? 15일 날. 여기서 엔진을 잡아야지 이렇게 나오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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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영환이는 어디가 있는 거야? 한길에 와서 얼른 와서 나와 빨리. 아유 저기 저기 우리 그냥. 전두문 대통령 따님 요즘 밥 싸먹고 곤곤 예같이 아 예예 아이고 예 생신이요 예같이 온 거요 알았지? 권 사장님이세요? 예 권 아 그러니까 예같이 예같이 고맙습니다 아 저기 권 사장님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도 보니까 의원님 7,000명 돌파. 네? 7,000명? 여유가 있습니다. 의원, 저희가 거기 그 선거도 얼마 조심해야 되냐면요. 상가 건물 가능한데 오셨다고 바깥에 나와서 마중 나왔네. 차 어디에다가 대놓고 아이고. 따라와. 아이고. 안녕하세요. 차를 아무데나 대놓고 내려가고 따라오라고. 경청래 의원님. 예. 아이고 어디서 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치? 아 맞아. 아니 앞니는 많은데. 텔레비에서 봤지 뭘 예. 그보다 더 부한. 예. 안녕하세요. 전 노무현 대통령님 따님. 반갑습니다. 예. 얘가 저기 저기 뭘. 노무현 하면 자다가도 뻗대기는 저희 남편 꼭 좀 도와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박 사부님입니다. 예. 네. 저는 정청래예요. 예. 네. 판도라. MBN 판도라. 긴가민가. 고맙습니다. 예. 저 본 것 같긴 해. 기억을 안 나. 차 조심하고.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내가 아주 귀하신 분 모습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정청래고요. 네, 박사모입니다. 준비해서 만나요. 네. 테레비에서요? 네. 아, 그리고. 네, 그리고 여기 전 노무현 대통령 따님. 예쁜 따님 오셨어요. 여기 사장님, 차 자리는 저희가 용납해요. 제가 겁나 했어요. 여기 오늘 왔어요. 우리
저 어린 전 노무현 대통령 따님 아, 그리고 하여튼 뭐 참. 형님, 그러지 마세요. 이거 가겠네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부의지 사람. 예. 부장님 박성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15일 1번 특급 부탁드립니다. 공부 왔어요. 예. 거기. 여기. 여기. 아, 부모님 오셨어요? 아, 그럼 아침 부모님 오셨는데. 아, 마침 아침에 보여요. 사장님, 저하고도 악수 한번 해야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번 화이팅. 박상원 1번이에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그럼 뭐, 어떻게 뭐 알았을지. 저기 우리 노무현 대통령 따님 모시고 왔다니까 다른 데 시간 없어 이런데. 박수 한번 하세요. 아 영국 친구? 저는 정청래고요. 박상원 대표 부탁합니다. 네.
차는 어디 있으신가요? 아, 여기 있어요. 차들로 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이팅!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밥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은 뭐 올라가. 노무현 대통령 따님이 언제 만나겠어요? 아, 그니까, 그, 내려왔어서 제가 응원하고 있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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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그래, 손 한 번 더 잡으세요. 아, 예. 예. 열심히 하세요. 넓이가. 저 민주당은 엄청 높고 주목을 하는데, 유권자들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 장소 이동? 예. 아주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짜증이 있으니까요. 인구는 17만. 그 다음 장소 이동할게요. 예, 예. 장날에 많이 여기 찍어야죠. 보신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당이 못 설 때도 있고, 예. 그래서 후보가 공식 선거 운동 전에도 굉장히 애를 먹었던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끝까지 전국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완전 그렇죠. 우리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우리 곽상원 후보님 진짜 이거 국민의 열망이에요. 여기는 어렵다고 열심히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그게 노무현 파이팅! 정신이죠. 네. 자, 다음 장소로 출발. 그러면 지금요 1차 유세는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 더불어 시민당 제1호 공약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화면을 그쪽으로 넘길게요. 스튜디오 받아주세요.